노말 카멘 스펙이요? 어느 정도 되냐고? 자, 그래서 지금 할 컨텐츠가 뭐냐? 실질적인 님들이 구인구직 그리고 PR, 자기 PR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카멘이 2주 남은 상황에 본인이 아직 구직을 못했다, 혹은 내가 공대장인데 이런 사람 구한다. 다만 가장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기서 이루어진 만남의 결과가 나빠도 내 탓 아님, 그냥 알아서 뒤에서 귓속말로 더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본인 닉네임 다 까세요. 이거 왜 그러냐면 사사기 검증 들어가야 됨. 자, 자기 PR을 하는 거고 이거는 유튜브 편집돼서 영상도 올라갑니다. 오늘 당장 긴 말이 안 오더라도 영상 올라가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다 구했거나 본인이 구직을 완료를 했다? 그러면은 그 올라간 영상 댓글에 글 하나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나한테 말하거나 내가 써줄게. 자, 1대1 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 들리시나요? 아,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지금 컨텐츠 보고 오셨죠? 일단 이름부터 까면 될까요? 이름, 성함 말고 이제 닉네임 까면 됩니다. 네, 닉네임. 일단은 2주 동안 올 구멸홍 맞출 거고요. 무기 20강 무조건 찍고요. 무기 20강. 그다음 세구 30이고요. 악축비 4.14%예요. 4.14%. 아, 목소리가 좋네. 다급한데 얼마나 깨고 싶어요. 본인이 깨고 싶은 마음을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아, 저는 진짜 카멘 그냥 첫 주클만 하면 돼요. 무슨 요일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능하고 뭐 이제 그런 것도. 네네. 아, 저는 근데 학생이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수요일은 잴 수 있어요. 학교 일단 째고 수요일 수요일은 그냥 10시부터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날부터는 일단 5시 6시부터 박을 수 있어요. 나머지 평일은? 새벽 6시까지 그냥 박을 수 있어요. 새벽 6시에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나이 혹시 나이 공개 가능하시나요? 나이는 18살이에요. 고등학교. 야, 너 뭐 하는 애야? 수바. 야, 자꾸. 안녕하세요. 야, 고딩은 가장 큰 문제가 있어. 네. 엄크에 대해서 대처가 가능한가? 네, 일단 엄마 아빠 전부 다 저 포기해가지고 괜찮아요. 네. 화목한 가정에서 유복하게 자란 이런 느낌. 그리고 지금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집에서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관리 감독 하에 게임을 한다. 아, 네, 맞죠. 전 엄마한테 로아 한다고 하고 로아에 300 지른 것까지 전부 다 얘기했습니다. 300을 질렀다고? 알바 해가지고 일단 벌었어요. 저 여자는 진짜 관심도 없고요. 여자한테 지금 저 말도 안 걸고 남자들끼리 무리지어서 다니고요. 저 학교에서 꽤 귀엽습니다. 귀요미를 탓하고 있습니다. 뀨잉뀨잉. 아니, 근데 의욕은 100점이야. 저 진짜 너무 끼고 싶어요. 진짜 제발. 권경빈님으로 빈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들리시나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본인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비아키스 레이드 때부터 시작을 해서 네? 올 성클 경력이 있고요. 무공도 아브레슈도 빼고 이제 다 따봤습니다. 어느 고정을 들어갔을 때나 팀원을 위해서 좀 맞춰주는 식으로 하는 좀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랑 비슷한 스펙인 동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 다니시고? 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 나오죠. 시간 플레이 타임 어떻게 되세요? 수요일하고 목요일 둘 다 연차 내서. 네. 그러면 나머지는 그렇게... 최소 몇 시부터 시작 가능이세요? 이것도 중요하거든. 아, 7시 이후? 오후 7시 이후부터. 그러면 몇 시까지? 그 이후부터는 프리합니다. 아니, 다음날 출근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괜찮습니다. 저 이제 부모님 직장이어가지고. 아, 잠깐만. 야! 사장님 아들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직업은 도련님. 도련님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필할 수 있는 그거는 이단님 유튜브에 네. 그 리퍼 영상이 하나 있긴 한데 활약을 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짧게나마. 시청 파트에서도 활약을 한 전적이 있다. 갈증 리퍼답게 무카파 다 자신 있고요. 딜도 자신 있습니다. 맡겨만 주신다면 그 파티 1등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루편 서버 청한도님이셨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우편 귓속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단님 화이팅 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님도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들리시나요?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그 구직은 아니고 구인이거든요. 아, 구인이에요?
해당 공대는 구인이 완료된 공대입니다. 이런 파티도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편집된 내용이므로 구인이 완료되었다는 점 감안하여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을이 냠냠 소설이스 맞나요? 1615? 네 맞습니다. 본인 공대원 스펙을 대충 불러주세요. 일단 저희 파티 이름이 일단 벌레 스펙 파티예요. 막 빡세게 딜 넣으면서 한다기보다는 다 같이 하하호 웃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렙 줄였기 9렙 정도, 거기에 뭐 3, 98이라서 파티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 하는 분들을 위한 파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서포트분 중에 너 계획도 있으시고요. 야 근데 내가 봤을 때 님은 긴말 폭주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편안한 파티 찾는 사람이 진짜 많을 거야. 님이 여성분이라서 긴말이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진짜 편안한 파티긴 하다. 벌레 스펙 파티는 뭐 좀 그렇잖아. 약간 스웩 좀 넣어요. 벌스팟으로 하고. 그래도 스펙 리미트는 있을 거 아니야. 레벨은 상관이 없고 주력기 9렙 정도? 스킬 포인트 420이면 됩니다. 저희 혜택 하나 있어요. PC방으로 분이 계셔가지고 PC방 만찬 드실 수 있습니다. 아 혜택 PC방 만찬 가능.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네네. 여러분들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깰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렇게 웅장한 카멘이라도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레벨만 되신다면 지원해 주십시오. 사기만 없으면 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스톱 말하는 것만 보면 애스톱 낀 사람이야. 자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뭐 어떻게 군인인가요? 구직인가요? 저 희는이거든요. 커플이에요. 근데 야 여기 조합은 커플인데 불구하고 이거 지금 워르드랑 서포트 조합입니다. 이거 이제 본인 들 PR을 한번 해주실래요? 노말 가려고 하고 있고. 아 일단 목표는 노말. 저희는 둘 다 성격이 초식입니다. 아 예민한 파티는 조금 그렇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긴 할 텐데 제가 컨트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워러드는 그래도 괜찮은데. 공대 분위기는 좀 어떤 분위기 원하세요? 할 땐 하고 웃을 땐 웃고. 그래도 클리어 지향이다? 네. 클리어 지향인데 오픈런으로 가시나요? 아니요 저 평일날 퇴근하고 7시부터 가능하고요.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7시부터 가능한데 일요일은 이제 풀타임 가능. 일요일은? 데리고만 가주셔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아 지금 그럴 분들이 아닌데 이분들은 데리고만 가주실 분들이 아닌데 이분들이 노말 파티를 가면 상당히 지금 귀한 티오인데 이거는. 아 근데 이분들 저기 좀 아깝긴 하다. 이 전팟 근데 벌스팟에 넣기에는 스펙이 좋긴 해. 좀 요런 느낌의 공대에 있으면 귀말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두 분 실리안 서버입니다. 귓속말 주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노말 처축클입니다. 들리시나? 아 예 좋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방송은 약간 잠깐 음성을 좀 해주시고 닉네임 좀 불러주실래요? 무료 서버이죠. 아 뭐야 수선님이네? 자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 내가 말할게. 이분은 실력은 보장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시참을 자주 오시는 분이고 직장인이죠 지금. 네 그래서 주말 한 낮 정도? 주말 낮? 네 1시 2시 한 요 정도. 토요일날 오전에 제가 그 주에 잠깐 출근을 해야 돼요. 아 그때만 하필이면. 아 좀 짜증나네. 일요일 뭐 한 새벽 1, 2시까지 맥스로. 좀 지향하는 파티? 카카시 잘 해가지고 빨리 깨는 파티? 아 클리어가 목적이네. 더 말씀드릴 게 없네요. 그냥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거 선생님들 이거 야 이거 전담 그냥 시원하게 빠시네. 자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일요일 새벽 1, 2시까지 맥스입니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지향하는 파티는 클리어가 목적이고 적당히 의견 조율되는 파티입니다. 어느 정도 예민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예민한 파티는 좀 그래요. 엘릭서 달인으로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고 바피자까지 돼 있는 상태예요. 관심 있으신 우리 공대원 공대장님들은 우리 카마이 서버 무료 서버 이전님께 귓속말이나 우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있나요 선생님? 맞담이라고 아시죠? 아 예 오케이. 예예 오케이. 좋네. 아 좋습니다. 예. 아, 예 들어가세요. 예예 예, 예. 봅시다. 서포시네요? 자 그러면은 본인이 원하는 그 공대 그 분위기가 있나요? 일단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방송하시는 분인가요? 네. 오 네네네네.
그래서 방송을 키고 할 수 있는 공기였습니다. 아, 요거 좀 빡셀 것 같다. 네, 근데 시청자가 많지가 않아서 시청자가 너무 많지.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와, 야, 근데 직장까지 다니면서 방송까지 하면 되게 부지런하시다. 나 방송 하나 하기도 힘든데. 방송 스트리머 저기 뭐예요? 닉네임 오로락입니다. 어디 한 분야? 좀 부끄러운데. 지금 방송 중이세요? 지금? 나 팔로우 하나 늘렸어요. 제가 한. 감사합니다. 취미로 네네네. 방송하시는 이제 오로락님이시고요. 이제 닉네임은 두베베십니다. 두베베. 도베베요. 아, 도베베. 도베베. 네네. 그리고 공대 분위기는 일단 방송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방송이 가능한 파티였으면 좋겠긴 한데 시청자가 많지는 않아서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된다. 첫 축구리 목표지만 너무 예민하지 않았으면 한다. 실리안 서버 우리 도베베님 관심 있으신 공대원분들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편이나 기숙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쌤 더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아니 초체 생각해봐요. 긴장해가지고. 아니 긴장 왜 해 방송하는 사람이. 네 조금 긴장되네요. 본인 채널 PR로 한번 하고. 그런 거는 좀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잘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방송할 때는 그냥 막 소리도 지르고 해요. 나중에 천호 쏘러 갈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좋은 파티 네. 구하시길 바랄게요. 뭐야? 누가로 아니야? 안녕하세요. 님 왜 왔어요? 아 제가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카멘 퍼클빵 홍보를 좀 해야 됩니다. 딜러 3명이 구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거기 멤버 어떻게 돼요, 지금? 에스더 8강, 1655, 우리. 네. 1655, 안무서봉. 다음, 세 번째, 블레이드. 무기 25강에, 1641.6, 피칼 퍼클, 쿠의 세컨클, 아부의 세컨클, 롤 챌린저 피지컬 좋습니다. 뭐, 이거 누군가요? 나는 별이야.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좀 무력도 괜찮으면서 이제 워로드 일단 호크아이나 스카우터 같이 그렇죠. 괜찮으면 알카나 기상이 좋긴 해요. 그 자기가 좀 자신감이 있고 퍼클을 하고 싶다. 수요일 10시부터 봐볼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내 방송 시청자분 중에서는 못 구할 것 같은 스펙인데? 아 예, 그래도 이제 보신 분 있을 수 있으니까 아 35점부터 광클했거든요 제가. DM을 하지 그냥. 저게 해당되는 직업이 아니어도 자기가 딜 괜찮아서 무력이 괜찮으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살짝 커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랑 비슷하시면 됩니다. 저랑 살짝 변동은 있어도 저랑 비슷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방송 잘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눈깔 온 김에 자 그거 힐링 영상 하나만 보고 갈게요. 가자. 뭔가 심적으로 좀 우울할 때마다 이거 봅니다. 뭐랄까 이 마음이 꽉 차는 느낌이랄까. 선생님 들리시나요? 어 내가 됐네. 아 네네네 당첨되셨습니다. 저는 구직이고요. 네, 저랑 구직. 같이 깐부 워로드가 있습니다. 아, 저는 바드고요. 네. 자 그러면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길드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따로 이제 알게 됐는데 잘 맞아가지고 계속 레이드 깐부로 지내고 있어요. 서버도 달라요. 서버도 다른. 진짜네. 뭐 어떻게 만나실 때? 두 분 그러면 희망하시는 뭐 공대 분위기 혹은 공대 조건 있으신가요? 오픈런으로 서버 열리자마자 시작할 수 있는 공대를 찾고 있고요. 아 오픈런. 그다음에 고공략으로 헤딩을 할 수 있는 파티를 찾고 있어요. 그거 좀 중요하긴 해. 본인이 막혀있던 공략에 대한 팁이 뭐 올라와도 그거 막 억지로 안 보고 뭐 좀 그러시나요? 공대원들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뭐 이건 정 안 되겠다 싶으면은 커닝페이퍼를 쓸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기조는 노공략 헤딩으로 이제 저희가 직접 깨보고 싶은 거라 주말은 둘 다 아마 토요일 오후 혹은 일요일 오후 이렇게는 비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은 그거는 초목이 일단 저희는 최우선이고 안 되면 이제 연장인 거라 지금 보면은 바드랑 워로드 세트이기 때문에 지금 트라이팟 갈 때는 되게 좋은 어떤 그 조합이에요. 관심 있으신 우리 공대장 분들은 귓속말이나 우편으로 해서 컨택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바드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 워로드님이 전해달라고 하세요. 네. 이다님 퍼클 화이팅 하시라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공대 네, 감사합니다. 구하시길 바랄게요. 아니야 디스코드는 일단 여기까지. 디스코드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음에는 선생님들 제가 이거 폼을 좀 드릴게요. 해서 이거 몇 개 좀 입력을 해오면은 빨리 해가지고 인터뷰 시간 줄여가지고 좀 많이 하자. 재밌긴 하네. 내가 봤을 때 한 3분, 4분 정도는 파티 구할 것 같은데?